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 TV 음악 프로그램에 2주 연속 출연해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8일 일본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TBS TV 카운트다운에 출연해서 라이브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TBS TV는 지난 1957년에 설립된 일본 제2의 민영 TV 방송으로 진보신문인 마이니치 신문의 계열 방송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할 예정인 카운트다운은 지난 1993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TBS TV의 대표적 인기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일본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9시와 6월 19일 오후 9시 등두 차례에 걸쳐서 2주 연속으로 TBS TV 카운트다운에 출연해서 신곡 버터를 포함한 히트곡들을 라이브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TBS TV 카운트다운에 방탄소년단 이외에 일본의 최고 인기 그룹들이 함께 출연해서 라이브 실력을 겨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TBS TV 카운트다운에는 에그자일과 노기자카 46 등이 출연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에그자일은 지난 2001년에 데뷔한 19인조 보이그룹으로 일본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30위로 수상한 최고 인기 그룹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노기자카 46는 지난 2012년에 데뷔한 46인조 걸그룹으로 ABK48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중 하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주 연속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일본의 최고 인기 음악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TBS TV 카운트다운에 출연해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일본의 BTS 팬들은 물론 일반 음악 팬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최고 인기 그룹들과 함께 출연하는 카운트다운 무대에서 보여줄 엄청난 라이브 공연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